안녕하십니까. 게리지 컴퓨터 일반의 이재환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제17강. 아마, 강의 중에 제일 중요한 과목이 아닌가 할 때. 17강의 자료 구조에. 그쵸? 3장이 되나요? 비선형 구조다. 선형이 아니다 이거죠. 선형이 아닌 거는 트리 구조와 그래프. 그러니까 사실 트리 구조도 그래프에 들어있는 거예요. 특별한 모양이죠. 트리 구조는 그래프의 특별한 구조다. 즉 사이클을 형성하지 않게 그려진 그래프예요. 사이클이 없는 그래프라고 보시면 돼요. 트리 구조는 그래서 별도로 트리다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자, 그래서 트리는 자, 그래서 비선형 구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트리하고 두 번째 그래프가 있다.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건설 현장에서 집을 짓을 때 그 각 분야별로 해야 될 일들이 계속 이제 독립적인 일은 동시에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종속적인 일은 순서를 지켜야 돼요. 뭐 다음에 뭐 하고 뭐 다음에 뭐 하고 순서. 그래서 하나의 그 건설 현장이 완전히 아파트가 이렇게 구축이 될 때까지 시작해서 끝낼 때까지의 이 각 경로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프로 그림을 많이 그리죠. 그런 구조를 그래프라고 한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행을 갔는데 놀러 가는데 여기 여러 군데 장소가 있다. 그래서 이걸 연결고리가 다 연결되어 있지만 그 중에 내가 한 군데 그 한 번씩만 가겠다. 그러니까 한 군데씩만 가게 운행하는 거를 바로 트리 구조라 그래요. 그러니까 너비 우선, 깊이 우선 탐색, 너비 우선 탐색. 그러니까 그래프 구조지만 그 중에 한 군데씩만 가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냥 너비 우선 탐색, 그다음 깊이 우선 탐색, 탐색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데 또 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노드가 10개로 구성되어 있는 그래프다, 10개로 구성되어 있지만 코스는 여러 방법으로 뭐 한 코스를 한 번의 방법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뭐 우회할 수도 있고 돌아갈 수 있고 이제 여러 가지 따지겠죠. 이제 뭐 교통비가 싼다든가 뭐 빨리 갈 수 있다든가 어떤 코스로 가야만이 우리가 경비를 줄일 수 있고 또 아니면 시간이 중요하다 그러면 빨리 코스를 도달 돈이 문제가 아니라 빨리 갔다 와야겠다 한 번씩 이럴 때 이제 경로를 찾아가야 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그래프 이론하고 트리 구조에 대한 이론을 여러분들 잘 운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프로 되어 있지만 한 번씩만 가야 된다. 그러면 그게 트리 구조의 운영 방법이나 마찬가지예요. 트리. 자, 그러면 트리를 우리가 설명할 때 이제 이렇게입니다. 동그라미를 그리고 선을 그려요. 우리는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얘를 정점이라고 해요. 또는 노드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간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정점과 간선으로 이어지는 거를 우리는 트리 구조인데 사이클이 그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트리 구조다. 사이클이 형성되지 않아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트리 구조다. 자, 이게 사이클이 없죠. 이거 트리 구조네. 아, 정점 둘, 넷, 다섯 노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노드로 돼 있죠. 노드가 다섯 개고 간선은 몇 개일까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적어요, 언제나. 노드의 개수보다 간선의 개수가 하나 적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거는 이 루트는 위에서 내려오는 게 없기 때문에 원조가 없어요. 가장 원조라고 하죠. 이거는 뭐라고 그래요? 제일 꼭대기에 있는 거를 근노드라고 그래요. 근노드. 근노드. 근 뿌리근자예요. 뿌리근자. 뿌리가 되는 노드를 근노드라고 해요. 그 다음에 밑에 더 이상 자식이 없는 경우를 양쪽에 자식이 없으면 뭐라 그래요? 얘하고 양쪽에 자식이 없는 건 뭐예요? 얘하고 이 세 개는 뭐라 그래요? 단노드라고 한다. 이거. 터미널 노드, 단노드, 그렇죠? 그러면 단노드의 반대는 얘겠네요, 그죠? 얘는 뭐라 그래요? 간노드다 이게. 간선이 있다, 밑에 자식이 있다는 얘기죠. 밑에 자식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뭐예요? 네, 간노드가 된다 그래. 자, 이제 용어에 대한 거 이해됐나요? 자, 하나하나를 그냥 단순히 노드라고 하는데 정점.
정점이나 노드라고 하는데 제일 트리 구조의 꼭대기에 있는 거는 근노드, 근노드, 그다음에 단노드, 그죠? 그다음에 간노드, 그죠? 자, 이건 몇 단이에요? 1단, 2단, 3단. 레벨이 3이다. 3단계로 돼 있다. 레벨이 3단계다. 그런 얘기예요. 그죠? 자, 그다음에 그 디그리, 차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경우는 어떤 부모든 간에 그 자식이 있는데, 없는 자식도 있지만 자식이 제일 많은 자식을 갖고 있는 거를 그 트리에서 차수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 사람도 두 명, 이 사람 없고 이 사람 두 명, 얘도 없고 얘도 없죠. 자, 두 명의 자식이 제일 많네요. 그러니까 디그리가 2다 그런 얘기예요. 만약에 얘를 하나 더 그리면 이렇게 했다. 차수가 3이 되는 거죠. 3명이니까. 이 사람의 자식이 3명이기 때문에 제일 많은 게 3명이니까 디그리가 3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뭐 마지막에 있을 수 있고 중간에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뭐 여러 군데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디그리를 2 이하로 줄이면 이진트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진트리. 자, 이진트리는 2명 이하로 제한을 하면 이진트리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반적으로 이진트리로 공부를 많이 합니다.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그거고요. 복잡하게 3진 4진도 좋긴 한데 그 복잡하기만 해요. 큰 이득은 그렇게 이진트리만 해도 굉장히 큰 효과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그거를 정이진, 전이진, 그 다음에 사양이진. 자, 세 가지로 우리가, 모양을 우리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정이진은 뭐냐, 꽉 채운 겁니다. 발을 정자를 써서 꽉 채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진은 이진인데, 자, 일단 레벨 1, 그 다음에 존대한다면 여기까지 꽉 채운 거예요. 3레벨에 가서 꽉 채웠어요. 4레벨에 가서 꽉 채웠어요. 꽉 채운 끝까지 마지막 자식까지 꽉 채웁니다. 그러면 1, 2, 4, 8, 16, 32 이렇게 2의 거듭제곱수 형태로 되네요. 꽉 채우면 이렇게 각 해당 레벨에서의 꽉 채워진 형태의 트리, 이진 트리를 정이진이에요. 근데 꽉 채우지 않으면 자, 그래서 하나라도 이렇게 빠졌다든가 이만큼 빠졌다든가 이거는 전이진이라고 그래요. 전이진. 그냥 이진 트리로서 완전하다, 컴플리트, 완전하다 그런 얘기예요. 정은 발을 정차해서 정말 정확하게 꽉 채워졌다. 정이진, 전이진. 그다음에 한쪽으로 쏠려 있으면 사양출이라고 그래. 사양출이 자식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진 트리인데 두 명이 아니라 두 명 이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마지막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전이진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해주죠. 여기는 한 명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지막까지 꽉 채우면 이제 정이진이 되긴 하겠지만, 이렇게도 전해지고, 이거 한 명. 한 명이어도 꼭 두 명이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예, 한 명이어도 상관이 없어요. 자식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두 명 이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두 명도 되고, 한 명도 되고, 없어도 된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런데 이걸 한쪽으로 이렇게 쏠려 있는 형태, 이쪽으로 쏠리거나, 이쪽으로 쏠리거나, 이렇게. 예, 이거를 사양트리다. 사양이진트리다. 원래 두 개가 와야 되는데 하나만 왔기 때문에 그냥 이진은 빠져도 돼요. 그러니까 사양트리다. 한쪽으로, 한쪽 방향으로 쏠려 있는 현상을 사양출이다. 그런 얘기예요. 한쪽으로. 자, 그러면 사양출이는 아주 안 좋은 트리 구조예요. 제일 최악의 구조의 트리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트리를, 자, 그림은 트리 구조로 그렸지만 이와 같이 트리로 된 자료를 배열에다 넣어야 돼요. 1차원적인 배열방에다. 기억장소는 선형구조입니다. 물리적인 공간은 선형구조예요. 예, 불연속으로 이용을 하지만 물리적인 공간은 연속적인 공간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물리적인 공간은 연속공간이다 그래요. 그렇게 연속공간에다 넣으려면 자, 이렇게 완전히 정이진 트리여야만이 배열을 꽉 채워서 빈방 없이 들어가요. 전이진도 마찬가지예요. 전이진은 마지막에 조금 이제 남겠죠, 몇 개. 왜냐면 마지막 레벨에서 꽉 채워주니까 이게 들어갈 자료가 비어있는 공간이에요. 그러면, 자, 이런 경우로 뭐냐.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어디가 비었을까요? 배열에. 이와 같은 트리 구조의 자료가 배열에 저장되면 이 자리가 비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 자리가 비어 있고 이 자리가 비어 있어요. 그다음에 또 같은 구조를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 자리가 비었고 이 자리도 비었고 이 자리도 비었고 이 자리도 비었고 이 자리도 비고 이 자리 이렇게 빈 자리가 되게 많아요. 이런 구조라면 그래서 정이진, 전이진이나 정이진 구조여야만이 배열에 비어 있는 공간이 적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정이진, 전이진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이진 트리는 이렇게 비어 있는 공간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최악의 경우가 사양추리. 사양추리는 비어 있는 공간이 제일 많아요. 어떤 거죠? 얼마나 비어 있을까요? 이렇게. 여기도 비었겠죠? 여기도 비어 있겠죠? 여기도 비어 있겠죠? 여기도 비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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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렇게 빈 공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다 비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리가 이제 공간의 낭비가 심하니까 이거 이제 링크드 리스트 형태로 저장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링크드 리스트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의 구조다라고 생각을 하시라고 그러죠. 자, 그다음에 트리 구조를 운행할 때 자, 세 가지 운행 방법이 있습니다. 프리오더, 인오더, 포스트오더. 자, 이 영어 단어 수식을 표현하는 것도 세 가지. 프리픽스, 인픽스, 그다음에 포스트픽스. 이렇게 자, 세 가지로 운영을 하는데요. 재밌어요, 사실은요. 아주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이면서도 어렵지 않은 그런 내용이다 그러지. 자, 우리가 만약에 트리 구조가 이렇게 돼 있다. 이거를 프리오더가 있어요. 얘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개로 되어 있는 트리 구조를 어떻게 운행하느냐 찾아가는 순서, 찾아가는 순서를 프리오더가 있고요. 순서, 이건 앞전자예요. 앞. 그다음에 인오더 가운데. 그다음에 포스트오더. 이거는 뒤라는 뜻이에요. 자, 이거를 이렇게 제가 좀 빗대어서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빠를 거예요. 얘는 뭐냐면 족보순이에요. 족보를 그릴 때 이렇게 그리지 말고요. 우리가 흔히 그리는 족보, 뼈대 있는 집안을 뒤에 쭉 내려 그려요.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려요. 이렇게. 그러니까 장남은 똑바로 내려오고요. 차남은 옆으로 삐지면 돼요. 장남과 차남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이건 어떻게 되죠? 예. 이제 이거의 장남이에요. 차남이죠? 그러니까 차남 옆으로 삐져요. 근데 이 사람의 장남이 없으니까 똑바로 내려오지 않고 또 차남밖에 없어요. 차남이 이렇게 갑니다. 이 사람의 장남이니까 내려와요. 그죠? 그 다음에 차남이에요. 저거를 족보 형태로 그린 거예요. 족보 형태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숙달이 되면 그냥 눈으로 순서가 구별이 되는데 숙달이 안 되신 분은 이렇게 족보로 그려보세요. 다시 생각해요. 자, 아버지 밑에 장남하고 차남인데 장남은 똑바로 내려오고요. 그 아버지의 차남은 옆으로 삐져라 이게 사선으로 그리면 돼요. 장남만 똑바로 내려가면 돼요. 그죠? 자, 그럼 순서가 뭐예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이 순서대로 운행하는 게 프리오더예요. 쉽죠? 예. 그 다음에 가운데는 뭐냐면 사진, 머리, 순서.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을 때 앞뒤에 있는 사람이 나란히 있으면 뒷사람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비껴서 쓰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 이쪽에서 바라본 사진을 보면 이게 사람이라고 보세요. 사람이라고 봤을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여지는 순서 어떻게 될까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사진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여지는 순서가 인오더 순서예요. 인오더. 자, 그 다음에 이거를 다시 그릴게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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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 포스트 오더는 뒤라는 뜻인데 얘는 자살 순서입니다. 죽는 순서에 죽는. 자, 죽을 때 내 밑에 자식이 없어야 죽을 수 있어요. 무자식이어야 죽을 수 있어요. 아버지가 자식을 남겨놓고 아버지는 죽을 수가 없습니다. 죽을 수 있는 권한은 자식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전에 폴더를 삭제할 때 그 폴더 밑에 또 다른 폴더가 있으면 위에 있는 폴더가 바로 삭제되어야 한대요. 안 되죠? 왜요? 뭐라고 물어봐요? 밑에 것까지 다 죽여도 됩니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해당 폴더가 죽어서 해당 폴더만 죽으면 괜찮은데 해당 폴더가 죽음으로 인해서 링크, 연결고리가 고화가 돼버려요. 멀쩡한 자료인데. 그럼 안 되니까 밑에부터 죽이고 올라와야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으려면 자식이 다 죽고 난 다음에 무자식이 된 아버지가 죽을 수 있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죽을 수 있는 게 누구예요? 자, 여기서 무자식이 누구예요? 터미널 노드부터 죽어요. 자, 이 시점 현재로서는 무자식이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1번. 너부터 죽어라. 그러니까 죽을 수 있는 사람들 중에 왼쪽이 우선이에요. 왼쪽 우선이에요. 이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무자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얘가 두 번째로 죽을 수 있어요. 요 두 번째로 죽고 나면 얘가 무자식이 돼버려요. 세 번째 죽어요. 못 죽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아버지가 이 사람이긴 한데 이 사람의 큰아들은 죽었지만 작은아들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못 죽어요. 그럼 이 사람이 죽어야 돼요. 네 번째 죽고 다섯 번째 죽고 두 아들이 죽어야 여섯 번째 죽어요. 이 사람이 죽어야 이 사람의 아버지 이거 죽어요. 드디어 아까 죽었고 지금 죽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죽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얘도 아까 죽었지만 아직 살아있었기 때문에 못 죽으니까 지금 죽었기 때문에 두 사람이 죽으니까 마지막에 죽어요. 그러니까 조상이 마지막에 죽으면 포스트 오더가 되는 거다. 그래요. 딱 보면 알아요. 어, 조상이 마지막에 죽었구나. 그래서 포스트 오더. 조상이 제일 먼저 나왔다. 그래서 프리 오더. 조상이 중간쯤에 왔다. 인오더가 되는 거예요. 사진을 보면 조상이 가장 중간에 찍혀요. 저 일반적으로 중간에 찍혀요. 그래서 인오더예요. 가운데다. 그런 얘기가 붙은 거예요. 자, 운행 방법 세 가지 이해하셨죠? 프리 오더, 인오더, 포스트 오더. 그죠? 그 다음에 수식을 표현하는 것도 세 가지. 프리픽스, 그 다음에 인픽스, 포스트픽스. 연산자가 앞에 오면 프리픽스, 가운데 오면 인픽스, 맨 뒤에 오면 포스트픽스다. 그런 얘기예요. 연산자가. 자, 이런 거죠. 곱하세요. A, B. A와 B를 곱하세요. A와 B를 곱하세요. 어때요? 두 개의 자리를 곱하는데 곱하라는 표시가 앞에 왔죠? 프리픽스. 가운데 왔죠? 인픽스. 맨 뒤에 왔죠? 포스트픽스 표현이다. 그런 얘기예요.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 좀 더 자세하게 해드릴게요.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그 다음에 일반적인 트리를 이진 트리로 변환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문제를 통해서 설명을 드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일반 트리라는 건 뭐냐면 자식이 두 명, 세 명, 네 명 얼마든지 올 수 있는 구조를 일반적인 트리라고 해요. 근데 그걸 자식을 두 명 이하로 줄이면 이진 트리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운영을 할 때 일반 트리 운영보다 이진 트리 운영이 굉장히 편해요. 그래서 일반적인 트리를 이진 트리 구조로 변환을 하면 운영하기가 편해진다. 이거는 나온 적은 없는 것 같은데 가능성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트리 구조를 이진 트리, 거꾸로 이진 트리를 일반 트리로 변형을 해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스레디드 이진 트리가 나옵니다. 스레디드. 원래 터미널 노드. 터미널이 뭐예요? 밑에 이제 더 이상 자식이 없다 이거죠? 그러면 밑에 자식이 없음을 표현하는 게 포인터 값이 얼마예요? 0입니다. 내가 데리고 있는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없다. 큰아들이 없으면 큰아들이 포인터 0이고요. 그 다음에 큰아들에 대한 포인터가 0이고 그 다음에 작은아들이 없다 그러면 작은아들에 대한 포인터가 0이에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곳이 없다라는 얘기는 아버지로서 밑에 자식이 없다. 자식이 없음을 나타내는 게 뭐예요? 널 포인터 값을 저장하면 돼요. 널, 숫자 0, 주소로서의 0을 의미한다. 널, 널은 NULL이라고도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NIL이라고도 하고요. NILL, 그 다음에 꺽쇠 이렇게 표시하고요. 숫자 0을 쓰기도 해요.
주소로서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널 포인터가 바로 마지막에 터미널 노드다, 단노드다라는 의미를 표시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트리 구조를 그러면 항상 널 포인터를 갖고 있는 게 터미널 노드잖아요. 그런데 터미널 노드가 터미널 노드를 의미를 표시하지 말고요. 어차피 터미널인 경우는 뭐냐? 이전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제 더 이상 자식이 없네. 자식이 없으니까 이제 딴 사람을 찾으러 가야 되는데, 바로 그 터미널 노드에 다음에 찾아갈 노드를 표시하는 거죠. 이전의 노드나 다음에 가야 할 노드를 표시해 놓는 게 바로 뭐예요? 스레디드 이진트리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만 일단 기억을 했어요. 스레드 이진트리는 뭐다? 널링크로 안 하고 이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번지나 다음으로 가야 할 번지를 표시해 놓는 게 스레드 이진트리다. 그러죠. 자, 트리의 경로 길이, 경로. 자, 근노드부터 해당되는 노드까지 찾아가는 경우를 경로라고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죠? 절대 경로하고 상대 경로가 있어요. 자, 보세요. 절대 경로하고 상대 경로에 대한 거는 유닉스를 쓰시는 분들은 많이 들어보는 용어예요. 자, 이렇게 트리 구조. 왜냐면 유닉스에서 트리 구조로 운영을 합니다. 폴더를 찾아간대. 폴더를 운영할 때 바로 이와 같이 트리 구조로 운영을 해요. 자, 이 경로. 얘네 집의 경로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여기서부터 찾아가는 경로로 하면은 절대 경로예요. 루트부터 차례대로 찾아가면 절대 경로예요. 근데 루트부터 찾아가지 말고 내가 현재 여기 있어요. 여기서 여기를 찾아가는 것은 내가 있는 곳을 기준 삼자고, 루트부터 찾아가면 절대 경로고요. 내가 현재에 있는 위치에 찾아가면 뭐예요? 이렇게 가는 거죠. 여기서 여기를 가는 것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걸 상대 경로라고 합니다. 상대 경로. 현재 내가 있는 곳에서 찾아가는 경로를 뭐라고 그래요? 상대 경로. 우리 이제 엑셀을 보면 절대 주소와 상대 주소라는 걸로 표현을 합니다. 위치를 표현할 때. 위치를 표현해. 절대 경로는 절대 변하지 않는 주소를 절대 주소라고 하고요. 상대적으로 변하는 주소를 상대 주소라고 하는 것처럼 경로도 절대 경로와 루트부터 찾아가는 경로를 절대 경로, 현재 내가 있는 위치에서 찾아가는 것을 상대적인 경로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이거는 족보잖아요. 이 간선 하나가 뭐야 이거? 간선 하나가 1촌이에요. 그래서 형제끼리는 2촌이죠. 나의 부모를 기준해서 형제끼리는 길이 없어요. 형제끼리는 길이 없기 때문에 부모를 통해서 내려가니까 2촌 관계입니다. 2촌 관계예요. 부모와 나와의 관계는 1촌이고요. 그죠? 예. 그다음에 엄마 형제와의 관계는 나 3촌이죠. 하나, 둘, 셋. 할아버지를 통해서 내려가야 돼요. 엄마의 형제의 분은 3촌이 됩니다. 3촌이에요. 촌수가 3촌이에요. 그다음에 엄마 형제의 자식은 뭐예요? 4촌이죠. 예, 나하고 고종사촌, 이종사촌. 사촌은 하나, 둘, 셋, 넷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예, 이렇게 해서 바로 그 족보에 해당되는 촌수를 의미한다 그러죠. 그래서 보면 이제 경로의 길이, 그것도 이제 내부 경로, 그 다음에 외부 경로. 예, 그러니까 안에 있는 경로를 내부 경로라고요. 새로운 자식, 터미널 노드가 새로운 자식이 태어나면 그때까지 찾아갈 수 있는 경로를 외부 경로라고 해요. 예, 그 나올 수도 있겠지만 뭐 이게 그렇게 개념적인 건 일단 이해해 주시라고 그러죠. 자, 그래프는 지금 얘기한 대로 그냥 예, 막 얽히고 설키고 그냥 간선하고 정점이 그냥 연결되어 있으면서 사이클을 형성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 그래프의 종류를 보면 방향이 있는 그래프와 비방향, 방향이 없는 그래프가 있고요. 그다음에 다중 그래프, 완전 그래프, 뭐 연결 그래프. 그다음에 그래프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래프로 되어 있는 구조를 행렬로, 인접 행렬로 표시할 수 있고요. 행렬은 뭐예요? 2차원적인 배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리스트, 링크드 리스트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또 똑같은 리스트인데 이제 인접 다중 리스트, 연결고리가 여러 개로 된 리스트. 그다음에 그래프를 운행하는 방법은 우리가 트리를 운행하는 거는 프리오더, 인오더, 포스트오더가 있죠. 근데 그래프를 운영하는 거는 깊이 우선 탐색, 그다음에 너비 우선 탐색 두 가지가 있어요. 그다음에
신장틀이라는 것은 뭐냐? 자, 그 트리니까 그래프 구조를 트리로 가는데 가장 값이 적게 들어가는 걸로 운행하는 거를 신장틀이라고 한다. 신장틀이. 이것도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 그래프 구조에 대한 거를 위상정렬. 자, 위상정렬은 그래프를 정렬해야 돼요. 그래프를 위상정렬한다. 이게 뭐냐면요. 자, 여러분들이 왜 대학 다니실 때 1학년에서 4학년까지 뭔가를 배우는 코스가 있잖아요. 근데 코스를 보면 어떤 과목은 꼭 뭘 배우고 난 다음에 배워야 되는 코스가 있죠. 그 다음에 어떤 과목은 그 과목하고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먼저 해도 되고 나중에 해도 상관이 없는 독립적 과목이 있어요. 그래서 코스를 1학년에서 4학년까지 졸업할 때까지 배워야 할 코스가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자, 나는 국어를 먼저 할까? 뭐 수학을 먼저 할까? 국어와 수학의 관계는 없기 때문에 국어와 수학의 관계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국어를 먼저 해야 되고 수학을 먼저 해야 되고 상관없어요. 독립적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순서로 따지면 국어 먼저 해도 되고 수학 먼저 해도 되는데 자, 수학을 꼭 거쳐야만이 즉 우리가 대학에서 수학을 배우는 이과 출신들은 미분적분학이라고 과목을 따로 배워요. 고등학교 때 수학에서 배운 특별 과목, 특별한 내용인 미적분을 대학에 가서 미적분학이라고 이제 미분 방정식, 적분 방정식, 그 미방을 이제 배워요, 또. 어쨌든 1학년 때 수학을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전공에 들어갑니다. 왜냐면 전공 과목을 바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게 전공 과목에서 나오는 수학적인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미분적분학을 이해 안 되면 전공을 들어갈 수 있어요. 전자공학, 뭐 전기자기학이라든가 전자 뭐 이론이라든가 이거 할 때 회로 이론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앞에 수학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배울 수가 없어요. 이렇게 대학 4학년 때까지 배워야 되는 코스별로 정렬해 놓은 게 위상정렬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렇게 위상적인 측면에서의 정렬을 의미한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임계 경로가 나오는데 자, 임계 경로가 뭐냐면 그래프를 그리다면 시작에서 출발까지 코스가 그냥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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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 수 있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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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 수 있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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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 수 있어요. 그죠? 또 가다가 또 갈라질 수도 물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시작에서 끝날 때까지 여러 개의 코스가 있는데 이 중에서 시간이 가장 많이 걸리는 짧은 게 아니라 가장 많이 걸리는 코스가 바로 임계 경로예요. 왜? 그게 바로 공사 기간이 되는 거죠. 자, 어떤 코스는 3일 걸리고 어떤 코스는 5일 걸리고 어떤 코스는 15일 걸려요.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러면 이 공사 기간을 15일로 잡아야 된다 그러더니 3일로 잡으면 안 되죠. 3일이나 5일로 잡으면 15일 걸리는 사람 뭐예요? 나보고 어떻게 3일 동안에 이걸 15일 걸리는 일을 끝내냐 이거야. 그래서 15일이 걸리는 경로를 우리는 임계 경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문제를 통해서 그것도 몇 문제 안 되지만 일단 문제 풀이 과정에서 다양하게 풀어드릴 겁니다. 특히나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던 문제 유형들도 있어요. 어쨌든 꼼꼼히 좀 한번 봐주시기 바라고요. 자, 나중에 문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문제 1번 다음 디그리 터미널 노드에서는 그렇습니다. 자, 디그리와 터미널 노드에게서 디그리는 뭐라고 써요? 자식들 중에서 제일 많은 자식을 가진 게 디그리라고 그랬죠? 자, 보면은 누가 자식이 제일 많아요? B라는 부모가 D, E, F라는 세 명의 자식을 갖고 있으니까 이 트리의 디그리는 3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터미널 노드로 몇 개일까요? 누가 무자식이에요? 자식이 없는 사람 누구예요? D, I, F, G, J 다섯 개가 바로 터미널 노드가 되겠네요. 밑에 더 이상 큰아들 작은아들이 없는 그런 자식을 터미널 노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무자식인 사람이 누구야? D 아직 결혼 안 해가지고 자식이 없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D, I, F, G, J 터미널 노드 다섯 개입니다. 터미널 노드 개수만 알아도 정답을 찾을 수 있겠네요. 디그리를 몰라도 2번 보기가 정답이고요. 다음 2번
프리우도 순서대로 처리한 결과는 자 족보 순서대로 자 일단 제일 먼저 누가 나와야 돼요? A가 제일 먼저 나와야 돼요. A가 제일 먼저 나온 거 1, 3, 4번. 2번은 답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가장 마지막 족보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F가 가장 마지막에 나와야 되니까 다시 1, 4번으로 경합이 벌어지네요. 자, 그 사이에 족보 순서대로 그려보면 1번이 족보 순서대로 바로 돼 있는 순서가 프리오더다. 1번 보기가 정답이네요. 3번 이런 유형이 많이 나왔어요. 시험에 후위 표기 방식에 의해 자 그래서 이걸 중위 표기 방식으로 해라. 이거는 완전하게 알지 않아도 답을 쓸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일단 주어진 문제는 후위 표기 A, B, C 빼주세요. 연산자가 나중에 왔잖아요. 나눠주세요. 그 다음에 D, F 그렇다고 뭐 연산자가 다 몰아서 뒤에 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어쨌든 시작을 할 때 시작부터 연산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처음에는 자료가 나온다 그런 얘기예요. 포스트픽스는 연산자가 제일 뒤에 오기는 하지만 제일 앞에 자료가 온다 그런 얘기예요. 자료가 먼저 나오고 맨 뒤에는 연산자가 와야 돼요. 그런 구조가 포스트픽스 후기 표시예요. DF 그 다음에 뭐가 되나요? 더하기 곱하기 더하기 자 이거를 묶으면 돼요. 자 연산자를 만나면 이게 연산자잖아요. 빼줄래? 자 빼기를 하라고 하는 시점에서 빼기를 하려고 할 때 가장 빼기하기 직전에 들어왔던 자료 두 개면 두 개가 뭐 이거죠? 그래서 스택에다 넣고 하는 거예요. 포스트픽스는 연산자를 만나는 게 팝이에요. 그럼 그 연산자를 만나기 전에 푸시에 의해서 자료가 삽입돼야 돼 자료. 그러니까 연산을 하려면 연산의 대상의 자료가 미리미리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연산이 돼요. 연산 명령만 해요. 야 빼봐 임마. 알아서 빼요. 왜? 빼려고 하는 자료가 이미 알아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그 B-C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표현하면 포스트픽스인데 얘를 중위표기, 인픽스로 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 보기 중에 B-C가 들어가 있어야 정답입니다. 자, 근데 B-C는 다 들어가 있네요. 그죠? 에이, 다 들어가 있다. 그 다음에 뭘 할까요? 예, 이렇게 해야겠죠. D와, 아유,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죠. 그죠? 자, 두 개 있죠? 네, 나누겠죠, 이렇게. 그죠? 예, 맞나요? 제가 잘못 썼나 보네. A, B, C 빼기 나누기 D, 그렇죠? 예. 그럼 어떻게 되죠? 앞에 있는 거하고 A하고 나누겠죠? 그럼 A에다가 B, C를 나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를 하겠죠, 이렇게. 물론 이걸 해요. 이거 자료고요. 더하라는 명령을 만났으니까 더하기 직전에 나오는 게 이거죠. EF죠. EF는 더해요. 그래서 보기 중에 E하고 F를 더하는 식이 나와야 돼요. E하고 F를 더하는 거는 아주 공교롭게도 하나밖에 없네요. 그죠? 예. 그래서 2번 보기가 정답이다 그러죠. 자, 그래서 2번이 답인데 일단은 뭐 이렇게 해서 찾아내는 방법도 있고 끝까지 다 해봅시다. EF. 그 다음에 뭐가 되죠? 요거하고 요거를 곱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하고 D를 곱하게 됩니까? D에다가 곱하기 E 더하기 F다. 그 다음에 더하는 거니까 이 큰 덩어리와 이 큰 덩어리를 더한다. 그러니까 이걸 두 개를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중위 표기법으로 쓴 게 2번 보기의 개념이다라고 했죠. B하고 C는 빼고 E하고 F를 더해서 곱해야 되니까 더한 다음에 곱한 건 2번 보기밖에 없잖아요. 다른 거는 1번하고 3번은 E와 F를 곱한 게 아니니까 답이 아니고요. 4번은 E하고 F를 더한 건 맞는데 그 앞에 또 더하기가 나왔으니까 사실 EF를 더하기 전에 앞에 거 먼저 더해요. 그렇죠? E와 더하는 대상이 F가 아니라 E 앞에 있는 거를 먼저 더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답은 순수하게 E와 F를 먼저 더하는 거는 뭐냐? 2번 보기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보기가 정답이 되었고요.
4번에 뭐냐? 자, 4번은 뭐죠? 이진트리에서 널링크가 발생을 한데, 자, 널링크를 널링크로 그냥 놔두질 않고요. 자, 그 널 포인터에 대해서 저 큰 아들은 이전으로 돌아갈 번지, 작은 아들은 다음으로 갈 번지를 저장해놔요. 다시 얘기할게요. 양쪽이 널이면 터미널 노드는 양쪽이 다 널이에요. 근데 큰 아들의 널은 이전으로 돌아갈 번지, 어디에서 왔다 이거죠. 그다음에 작은 아들의 널 포인터는 다음으로 가야 할 번지를 저장해놔요. 이게 스레드 이진트리다 그러죠. 그래서 4번에 스레드 이진트리를 의미하는 거고요. 자, 5번 문제 아주 간단한 문제지만 아주 재미있는 문제네요. 자, 다음 그래프의 임계 경로상의 작업은, 자, 어떤 코스가 시작에서 종료까지 가장 비용이 많이 들어가느냐, 각 그 간선에 쓰여진 숫자가 그 뭐야 행위를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어떤 코스가 제일 많이 들어가, 코스를 보면 0, 1, 4, 5 위에, 자, 이걸 한번 그려볼게요. 좀 자세하게. 자, 각각의 시작 코스가 0, 1, 4, 0, 1, 4, 그 다음에 뭐죠? 2, 3, 5. 코스가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도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도 돼 있고, 갈 수 있다 이거죠. 네, 코스는 있지만 꼭 거쳐야 되는 건 아니에요. 네, 여러 가지 경로가 있는데, 이왕이면 돈 적게 들어가는 코스로 하자. 날짜가 많이 들어가는, 임계 경로는 날짜가 제일 많이 들어가는 걸로 기준 삼아야 돼. 이건 얼마예요? 13. 얘는 얼마예요? 11. 그 다음에 얘는 얼마예요? 7, 8, 9. 7, 8, 9. 그 다음에, 아, 일루도 있네. 10, 그쵸? 그 다음에 3, 4, 14. 3, 4, 14.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코스를 한번 여러분들 한번 써보세요. 다 써보세요. 네, 다 써보는 사람도 좀 미련한데, 이게 이제 눈치껏 빨리 풀어야 돼요, 이것도요. 자, 코스 볼까요? 0, 1, 4, 5. 이렇게 가는 코스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0, 1, 3, 4, 5도 있고. 뭐, 길다고 해서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네, 적게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갔죠, 조금 전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갈 수 있겠죠? 0, 1, 3, 5. 그죠? 0, 1, 3, 5. 그죠? 이제 이 코스는 다 끝났죠? 이 코스는.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그죠? 또 있나요? 없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죠. 예. 한 여섯 개쯤 되네요. 그죠? 자, 이 중에서 이제 비용을 따지면 제일 많이, 자, 0, 1, 4, 5로 따져. 13, 11, 0, 1, 4, 5니까. 13, 11, 3이니까 얼마야, 이거는? 24에 27. 얘는 27이죠. 0, 1, 3, 4, 5. 이렇게 가는 게 얼마예요? 13에 22에 32에 35.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어떻게, 22에 36이 되겠네요? 자, 다 해보면, 이 코스가 가장, 예, 돈이 많이 들어간다. 임계 경로예요. 임계 경로. 그러면, 보기 중에서 이 코스에 있는 걸 찾아라 이거죠. 임계 경로에 해당되는 코스가 포함되어 있는 게 뭐예요? 예, 오지역. 아, 이게 이제, 거기 알파, 이거는 알파 158. 158이죠? 158. 이게 이제 알파 1, 알파 5, 알파 8. 네, 이렇게. 그래서 그 포함되고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알파 5 코스다. 그래야지, 여기 보기에. 3코스는 없잖아요. 그죠? 3코스는 이게 3코스죠, 알파. 이게 알파 3이고요. 이건 아니죠? 그 다음에 2번 보기는 뭐냐면, 아, 3번 보기는 알파 6. 알파 6이 어디예요? 알파 6은 여기죠?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의 의도는 뭐냐면,
이 그림에서 임계 경로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코스를 지는 게 알파 1, 알파 5, 알파 8이다 이거죠. 1, 5, 8이라는 코스가 들어있는 게 답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1, 5, 8이니까 5가 들어가 있네 보기에. 그래서 알파 5가 정답이 된 거예요. 3이나 6이나 7은 임계 경로에 포함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임계 경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할게요. 시작에서 끝날 때까지 비용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걸로 임계 경로다라고 우리는 코스해야 돼요. 그 날짜로 우리가 약속해. 36일 걸린다 이거. 27일 걸리는 코스, 35일 걸리는 코스, 36일이 걸리는 코스예요. 그래서 이제 눈치껏 계산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여기서 10에다가 3을 더하는 것보다 1로 가는 게 14이기 때문에 코스는 두 개지만 두 개 더한 것보다 얘가 더 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임계 경로의 개념으로 따져라 그러죠. 자, 이게 문제는 간단한 거지만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3장에서 비선형 구조만큼은 여러분들이 잘 용어와 그 다음에 방금 얘기했던 대로 그 용어 중에 딱 두 개죠. 트리와 그래프라는 개념에 대한 용어를 잘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시라고 그러죠. 자, 이렇게 17강에서 자료구조의 비선형 구조를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자료구조의 마지막 이제 정렬과 검색. 자, 꼭 예습을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